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 대학원 해아학과 주임 교수 안호균입니다. 본 해아학과 대학원은 한국화와 서양화 전공으로 나뉘어 전공별로 특성화된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와 미술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창작의 역량과 개성을 함양한 미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서와 문화유산을 레퍼런스하여 독창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화, 세계미술계로 향한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갖춘 미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해아 분야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사, 예술학 혹은 큐레이터, 아트 디렉터, 대학 강의, 미술관 활황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직종에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미술 관련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기획전에 참여하여 전업 작가로서 순수 회화의 목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은 3개 학기와 전시 준비 및 논문 학기, 1개 학기 총 4개 학기로 구성됩니다. 과목명은 조형론, 예술론 등 이런 과목과 실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원은 실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각자 개인별 작업 공간이 마련됩니다. 교직 이수자에 한해서 15% 수업료가 감면되고요. 이윤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 본 학과는 전시 개최를 위한 실기 능력과 함께 작품을 발표하는 교내 세종 갤러리 전시, 학년 학기별 크리틱 발표, 오픈 스튜디오의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디 세종대 해아학과 대학원을 지원하면서 전업 작가와 미술 전문인으로서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